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역전다방,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에 방은희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은희입니다. 오른쪽에 조한성 작가님.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잘들 이겨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방 팀장님. 네. 더위 많이 타시죠? 덥네요. 네, 늘 그 휴대용 선풍기 같은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맨날 잃어버리고. 네. 그 민폐 끼치고 사람들한테. 네. 아, 어쩌다가 여기서 방송하러 나왔을 때 두 번이나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좀 흘리고 다녀요. 그 더위를 이기는 나만의 어떤 비법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움직이지 않는다. 아, 정답이에요. 네. 엄마들이 늘 하는 얘기죠. 야,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휴일에는 가능한 꼼짝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 자세로. 네. 뭐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네. 네, 우리 조 작가님은 뭐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전 뭐 특별하게 없네요. 아 우리 딸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 왜요? 딸이 왜? 맨날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 그렇죠. 네. 어린이들은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어린이들은 더위를 안 탑니까? 어린이들은 체력이 강해요. 아씨.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네, 더우나 추우나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예. 예, 예. 아 저랑 비슷한 신기해. 고민을 갖고 네. 계시는군요. 저도 좀 물어봐 주시죠. 아. 네. 우리 MC노께서는 어떻게? 네. 저는 덥다 이럴 땐 팟캐스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팟캐스트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될까 그럼 하면서 더 덥지 않나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아, 이런 자세를 두 분도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네요, 좀. 훌륭하십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 방 팀장님. 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 독립 동맹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에 걸쳐서 네. 한국의 레지스탕스들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운형 선생 얘기했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공산주의 그룹을 위시한 다른 어떤 독립운동 세력들의 활동을 얘기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뭡니까? 민족주의 해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네,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해방을 맞이하려고 했을까? 그렇습니다. 네.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기나긴 식민지를 지내고 이제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독립과 해방이 목전 앞으로 왔다는 것도 그렇죠. 각 세력의 지도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평생의 독립운동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 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도국의 해방과 광복이라는 건 한 뜻이지만 해방과 광복 이후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가치에 맞는 그런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네. 아,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공통 분모도 있지만 그렇죠. 각각의 이제 특징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각각이 자기가 헤게모니를 가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네. 그러면 네, 민족주의 세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시정부를 좀 살펴보죠. 임시정부는 1932년부터 해가지고 40년까지 그 중일간 이게 전쟁이 벌어지는 그 양상에 따라서 전쟁의 그런 전선이 움직일 때마다 힘겨운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0년에 충칭
충경이라고 부르는 충칭에 안착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이동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32년부터 40년까지 이제 힘겨운 이동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네. 그럼 이 동선이 그 당시에 이제 국민당과 이제 일치하는 네. 건가요? 네, 대체로 그 중국 국민당이 옮겨가는 네. 거에 따라서 이제 됐고 국민당 정부가 충칭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충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충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항저우, 그다음에 뭐 항저우, 예, 네, 뭐 전장, 창사, 전장? 광저우, 류저우, 광저우, 네, 치장 뭐 이런데 쭉 돌고. 아, 치장이란 도시는 상당히 조금 귀에 선데요. 아 낯설습니까? 낯설지 않죠. 본 게 아니라 귀에 설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귀설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칭은 이제 네. 우리 지난번에 환국기념사진이 유명해가지고 그거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거기 가서 찍은 맞아요, 사진으로 맞아. 유명해진 예, 예, 예. 예,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잘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야 진짜 거의 한 10년 동안 정말 힘겨운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이때가 가장 중경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가장 빈한한 시기.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아.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리고 이게 그 독립운동가만 있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가족들도 아, 그렇죠. 다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한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40년에 이제 충칭에 안착하면서 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네. 마련이 된 건가요? 네. 이때 이제 비로소 그 정치 세력들이 임시정부에 굉장히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세력들이 이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세력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그 강력한 단일 체제 네. 이런 걸 좀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드디어 부대도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드디어 창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지휘 부대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 지휘 부대를 만든 후에 지대, 1지대, 2지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제 한 100명, 200명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네. 해방 직전에 한국 광복군이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됐나요? 병력이 한 300명 정도. 300명 네. 정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임시정부와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의 네. 어떤 그 이제 연대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임시정부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한테 네. 통합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미주 한인들도 이승만과 그 안창호 세력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그 세력이 분립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력들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갈등을 막 빚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9개 단체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9개 단체를 통합하라고 계속 임시정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 그 한족연합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로 이제 묶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좀 받고 그다음에 이 단체를 통해서 미국 과의 그런 외교적인 걸 좀 그 해달라고 이렇게 네.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를 결성한 후에 네. 그 미국에 있는 이승만 세력하고도 이승만하고도 좀 그 김구가 네. 그 관계를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탄핵당했잖아요. 네,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원화 관계가 됐었죠. 예. 그런데 이승만에 대해서 김구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호감. 아, 백범 선생이 왜 그랬을까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이승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을 하게 됐고요.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에서 이제 그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완전하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 당시 임정은 최우선 목표가 어떤 거였을까요? 이제 해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딱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연합군 이제 군대도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연합군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대일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니까 연합군하고 이제 최대한 연결을 해 가지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하고 이제 그 OSS라고 정보 부대가 있어요.
미국의 정보기관. 네. 이게 이제 나중에 CIA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 OSS하고 연결해서 특수작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가지고 또 그 직전까지 갑니다. 그 국내 진공 작전 같은 네.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데 일단 그런 움직임 연합군과 같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일단은 대일전쟁 참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그 독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국민들한테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해외에 있는 미국이나 뭐 연합국, 영국이나 이런 세력들로부터 임시정부로서의 그 역할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공여,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어찌됐건 그 적들이 지금 패배를 목전에 두고 우리의 승리가 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직접 참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건 연합군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참전을 하면 그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네, 쟁취하고 획득해낸 게 되니까 그렇죠. 역시 싸움에 직접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주장을 어떤 국제사회에 얘기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한국 독립운동은 사실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여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일제 식민지 초기부터 그렇죠.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가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기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노려왔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게 계속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30년이 네.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참여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렇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네. 되는데 그리고 독립운동의 대선배인 안창호 선생부터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이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이어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전쟁 준비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기한이 없어가지고 그 준비의 네. 기간 네 그때 안타까웠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 세력의 가장 염원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제 연합군 미국과 전쟁, 그러니까 일본과 전쟁을 했던 미국의 네. 이 어떤 협조 같은 거 네. 이런 게 좀 잘 됐어야 될 텐데 우리의 어떤 참전 요구에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부응을 했나요? 그게 이제 OSS라는 그 특수부대하고 이렇게 연합작전 하는 정도로 이제 됐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뭐 잘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부족했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는 네, 결국 끝까지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정부로서. 네, 정부로서.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일단 그 임시정부의 외교력의 문제가 일단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승만 부분을 좀 이따 살펴볼 거니까요. 예, 그거는 예.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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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소련이 네. 폴란드 정부 망명 정부가 있었는데요. 폴란드도 네. 이제 독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괴뢰 그 정부가 서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네. 폴란드에 이제 망명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쪽이 우익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부를 하고 소련이 승인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네, 승인을 거부하고 폴란드 국민해방위원회라고 하는 좌파 조직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갖고 이 김구가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전쟁이 길어지면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소련도 언젠가는 참전을 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참전을 하는 순간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자기 우리 중경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좌파 세력을 그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할까 봐 조금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도 그 김일성 부대. 네. 네. 그 소련하고 같이 있었던 친밀한 그 김일성 부대에 대해서 좀 약간 신경 네.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아. 네. 김구의 임시정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아까 이제 이승만 얘기를 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승만은 이제 탄핵이 돼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그 뭐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 뭐 이런 걸 좀 하다가 그 실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다 실패를 해요. 실패하고 자기가 그 자기 지지 세력으로 키웠던 동지회도 사실은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운동의 휴지기가 이제 길어집니다. 예, 운동을 이제 그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돼가지고 40년 무렵까지는 거의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족운동 뭐 교육운동 이런 정도를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네네. 네. 32년 무렵부터 이제 이승만하고 아까 김구가 네. 간헐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김구가 그 갖고 있던 이승만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을 활용을 하려고 계속 연락을 했고 이승만이 거기에 부합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김구는 이승만이 미주의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미주의 한인들이 모아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이거를 되게 원했고요. 32년 이 무렵이면 정말 힘든 시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때였으니까 네네. 네, 백범 입장에서는 진짜 그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 절실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쫓겨났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네. 자기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원했죠. 어떤 그 명함에 이름 넣어야 될 거. 그렇죠. 요런 게 필요했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이승만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네. 임시정부의 이승만이 되면 훨씬 더 활동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이때도 그러니까요. 근데 네. 혹시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고요. 프레지던트라고 명함 파갖고 돌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왠지. 네? 나는 네. 그 탄핵됐다고 네. 안 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않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 뭐 굳이 자기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요즘 저런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간 이승만 입장에서는 임시정부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41년도에 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그게 이제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네. 미주 한인들이 힘을 합쳐서 네네. 그 연합회한테 그 연합위원회한테 그 김구가 요구한 것이 이승만을 임정의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해서 위원장으로 뽑혀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라고 하는 곳에 책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모든 그 관계가 임시정부하고 회복이 되는 거고요. 아, 약간의 좀 백범 선생의 패착이 아니었나? 지금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네? 패착이. 아, 좀 이런 생각이 네. 아주 진하게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상하게도 김구 선생은 이승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호감이 있었나 봐요. 좀 둘이 친했습니까? 이승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아. 김구는 친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여간 예. 어찌됐건 임정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일을 열심히 잘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네. 잘했습니까? 네,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잘 되진 않았어요. 아. 이제 보시면 네. 이승만이 이제 이 직함을 가지고 네. 대미 외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외교를 본격화하는데 방식이 그 19년도 1919년 3.1운동 직후에 했던 방식하고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백악관에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 전쟁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하는 승인 외교를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무기 대여를 막 요청을 해요. 빌려주면은 우리가 한국 광복군 그리고 우리 그 미주에 있는 한인들을 무장시켜가지고 국내 진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협회라고 해가지고 그 지지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미국인들로 만들어진 지지단체죠. 그래갖고 그 한미협회를 통해가지고 그 미국 정부에 막 압력을 행사해서 그 국무부한테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대중집회를 만들어갖고 자유한인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여론에 막 호소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에다가 막 청원 넣어가지고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아무리 해도 네. 하면 할수록 국무부가 싫어해요. 미국 국무부가. 네. 갈등이 뭐냐면 쌓여요. 막 그러니까 국무부는 이승만이 그렇게 하는 걸 막 싫어해.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실패하는 거죠. 국무부와 막 관계 막 나빠지고. 결국은 해야. 지금 우리 조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승만이 한 활동을 요약하면 압력 행사, 호소, 청원, 요청
뭐 이런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독립운동의 본질적인 방식은 아닌 거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예?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개인의 어떤 경력에서 활동은 대부분 호소, 청원, 요청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미 이승만이 외교를 할 적에 그 상대를 조금 여러 명으로 네. 하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소련한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중국한테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경쟁을 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너네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련한테도 할 수 있고 중국한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방면으로 작전을 짜야 되는데 다 미국에 집중돼 네, 있죠. 미국에만 집중해가지고 미국만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짝사랑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질척되니까 이렇게 뭐 국어라는 느낌이고 미국에서 보기에는 이승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관심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언론에 그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활동에 어떤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승만이 근데 잘했던 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잘했던 거는 그 이때 당시에 미국 정보기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CIA가 OSS? CIA가 되는 그 네. OSS에 관련된 인사들하고 네. 인맥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힘이 돼요. 나중에 이승만한테 두고두고 힘이 돼요. 그래서 당연하죠. 정보를 먼저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OSS의 책임자인 게일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구페올로우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맺기 시작했고요. 네. 구페올로우는 나중에 그 해방 후에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저기 뭐야 원조자가 돼가지고 해방 후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 같이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결국은 그 외교 활동이 또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풀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때 그 특별 작전, 특수 작전들을 하거든요. OSS 하고 그 아까 임시정부 얘기할 때 OSS 하고 같이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독수리 작전, 독수리 작전, 그다음에 넵코 작전. 네포 두 가지가 작전. 있는데요. 네. 네, 독수리 작전은 광복군 세력들을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예, 정보 요원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국내로 침투를 시켜서 그 후방을 이렇게 그 정보 활동하고 빼내고 그다음에 이런 뭐 그런 활동 있죠. 그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독수리 작전이고요. 네코 작전은 아시죠? 네, 네코 네. 작전도 뭐 유사한데 어쨌든 재미 한인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 첩보 요원들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반도에 침투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태평양 전쟁에 일본을 이제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준비를 계속 거치는 과정 중에 이제 한인들이 일본 미국에 있던 한인들이 훈련에도 참여하고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네포 작전이 이제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네, 그러니까 훈련 단계에서 끝나는데 일단 이승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그걸 실제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 실행이 되기 전에 해방이 되는 바람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딸은 이제 국내에 있는 네, 국내로 좀 눈을 돌려보죠. 네. 국내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뭐 근황이 어땠습니까? 이 당시의 근황. 명망가들 얘기하기 전에 네. 그 민중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 44년 무렵에 일본 공안 당국이 그 한국인 사상 동향을 평가를 하면서 만든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족주의의 고조기. 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 그 사건으로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공산주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네. 독립을 위해서 저항하는 뭐 낙서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그 폐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네. 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민족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고족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때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다 지하로 숨어들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왜 2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30년 후반으로 막 가면
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백기가 생기네요. 네네. 그런 공백기가 생기면서 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냥 독립을 원하는 정말 자유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민족주의로 분류가 네네네. 되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37년 이후에 조직된 그런 비밀결사의 수가 약 100개 정도 됐대요. 네. 100개 정도인데 이 100개가 대부분 어떤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이 일제의 폐망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해방 후에도 민족주의에 입각한 세력들이 그 민중들 사이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해방 직후에는 조금 사회주의 세력에게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국면.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민중들의 마음도 조금은 왼쪽에 조금 있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해방 직후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네. 뭐 그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세력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사회주의 세력한테만 유리한 조건으로만 흐른 건 아니고요. 그 해방 후에 나타났던 그 1945년 12월에 있었던 반탁 투쟁 같은 거. 네. 그 반탁 투쟁은 대부분 그 사회주의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한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막 그게 끌어오를 수 있었던 그런 민족주의의 힘이 사실은 일제 말기부터 어떤 고조됐던 민족주의의 그런 열망 그런 것들이 그 해방 후까지 연결됐다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네. 이렇게 민중들 사이에서는 민족주의의 바람이 굉장히 광활하게 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지도할 상층의 지도부들은 아주 형편이 없었다는 거. 다 민족 반역의 길로 이미 네네.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부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활동을 정지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층부의 네. 민족주의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민족주의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전에 다뤘던 민족주의 최초의 비밀결사 흥업구락부가 먼저 딱 떠오르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양동우회. 네. 그렇죠? 네. 네. 이 흥업구락부하고 수양동우회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네. 대부분 이제 친일. 그렇죠. 상황으로 빠져들었고 네. 활동을 중단한 상태고요. 네. 이제 유일하게 좀 그 친일로부터 좀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송진우하고 안재홍. 뭐 물론 이분들도 다 밑을 캐면 네. 한 건 두 건씩 또 뭐 여러 건씩 나오기는 해요. 네. 아 친일 행적이요? 네네 친일 행적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여운형 선생 때 네네.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강요된 뭐 그런거나 뭐 아니면 그렇죠. 뭐 가족들이 그냥 동의했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재홍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고요. 여운형하고 아주 비슷하게 뭐냐면은 그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안재홍 선생을 친일파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그와 동시에 독립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진우 같은 경우 활동을 정지했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송진우도 친일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이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송진우, 안재홍이 이때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진우는 1940년대에 그 동아일보가 폐간된 후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딱 접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민족운동을 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제의 협조를 계속 그 강압을 받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자기가 아프다. 칭병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피하는 네. 그런 활동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재홍은 일제의 강압 받아가지고 그 전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향서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딱 벌어진과 동시에 활동을 재개하는데 이 민족주의자들을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공개 활동을 통해서 그 해방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네, 제가 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친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두 명망가 네. 송진우 안재홍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송진우보다는 그래도 안재홍 선생이 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열려 있고 사람도. 네. 그리고 그쵸? 기본적으로 네. 좌우를
망라해서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네. 여운형 선생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접촉을 네, 하잖아요. 네. 네. 반응이 좀 달랐죠? 그 여운형이 안재홍 선생한테 이제 조선 건국 동맹을 같이 하자고 해요. 그런데 안재홍 선생은 지하 조직은 안 한다 그래요. 비밀 결사는 안 하겠다. 아. 왜냐하면 안재홍 선생이 공개적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합법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차례 만나서 그 같이 그 활동을 하자고 하는데 그 건국동맹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협조를 같이 해요. 그래서 네. 뭐냐면 같이 만나서 상호 신뢰하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재홍이 그렇게 활동을 재개하면서 송진우한테 민족주의 조직을 다시 결성해갖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하는데 그 송진우가 그 안재홍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가 네. 연합국의 승리를 먼저 벌써 받았고 독립군이 약 10만 명이 양성이 돼 있고 그다음 미국의 차관을 10억 달러 중에 벌써 1억 달러를 받은 상태다. 그리고 일본의 패전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굳이 활동을 해봐야 뭐냐면 안 된다. 중경 임정이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가 환국하기만 하면 국내 모자는 완사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해요. 이게 지금 말한 정보들이 맞습니까? 일단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독립군 1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죠. 와. 다 틀린 말이죠. 연합군 승인을 못 받았다니. 그래, 승인도 못 받았고. 승인도 못 받았고. 1억 달러는 커녕 뭐. 네. 독립군 1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정보를 받은 거지? 이번에? 이때 당시에 그 단파방송 있잖아요. 단파방송. 네. 단파방송이 사람과 사람과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들으신 정보가 있는 거죠. 이분이. 그런데 이걸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재홍이 같이 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이걸 거부를 해야 되겠는데 네. 거부한 이유로서 명분. 이제 뭐냐면 좀 더 과장하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딱 내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금 일제 말기에 활동한 건 굉장히 위험하다. 활동을 했다가 친일파로 찍힐 수 있다.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일본이랑 그러니까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일본이랑 계속 연관하면서 연관을 맺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활동이 자체가 친일 활동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밀 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않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하지 않겠다. 아니 민족주의 계열에서 송진우 정도의 명만 가면 이때 활동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보신주의 다름 없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합법적인 그렇죠. 활동을 하자니 나중에 친일파로 오해받을 게 두렵고 비밀 결사를 하자니 위험하고 빵에 갈까 두렵고 네. 예?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지금 독립군이 10만 명이야. 1억 달러를 준대 미국이. 승인도 받았어. 야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해갖고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야. 어? 네. 가만히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네. 판단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운형 선생이 네. 송진우하고 이제 접촉을 하거든요.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때도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민중 사이에 불어온 민족주의 바람을 이렇게 어떻게 지도할 만한 이제 민족주의 상층 지도부가 없어서 이게 또 문제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운형 선생이 좌우 합작을 좀 해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한번 공산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다 짚어봤듯이 그러면 이제 그때 여운형 선생이 본격적으로 좌우 합작해서 세우려고 했었던 조선 건국 동맹은 그럼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싶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네요. 조선 건국 동맹. 네, 조선 네. 건국 동맹 활동을 살펴볼 텐데 먼저 조선 건국 동맹의 강령이 뭐였는지 그것부터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강령 한번 읽어주시죠. 네. 조선 건국 동맹 강령 1.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 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2. 반추축 제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3.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네. 네. 멋지네요. 조선 동맹. 네. 네.
1항은 보시면 1항은 당연한 얘기예요. 네. 대동단결을 하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거국일치로 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그 일제 세력을 몰아내고 몰아내자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자. 네.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이 정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1항이 되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의 조건이 대동단결이에요. 대동단결. 네. 힘을 합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생각을 여운형 선생만 한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네. 이르르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너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로 뭉쳐서 뭐냐면 힘을 발휘해야지. 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네. 대동단결. 거국일치. 네. 제가 대학 시절에 자주 읽었던 대동출판사 책에는 꼭 이 말이 써 있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네, 네. 네. 기억력 참 좋아요. 다 쓸데없는 거죠. 네. 자, 그럼 2항은? 2항은 이제 반축축제국이라는 게 연합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해갖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꼭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네. 축축제국이 걔네들 얘기하는 거더만요. 네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축축제국이 네, 그렇죠. 걔네들 그 제국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나치즘, 그 파시즘 걔네들. 네네. 그리고 이제 반추축세 제국이니까 이게 연합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연합국과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협력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도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독립을 방해하는 친일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붙어 있다는 거. 박멸할 것. 네,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네. 이걸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사실은 우리 연구소가 생길 예, 이유도 없어.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밥 먹고 못 사네요. 뭐냐. 나 밥 먹고 안 살아도 되니까. 아, 우리 조 작가님 역사를 전공하는 학자인데 그래도 예, 역사를 공부하는 선생님인데. 아니 저분이 예? 여기 안 오고 딴 데 예? 가서 돈 벌었으면 훨씬 어떤 잘 벌었지. 우리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본인의 밥벌이를 먼저 생각하는 저런 소시민적인 자세. 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어찌됐건 건국동맹의 2항만 제대로 됐었어도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방하고 네? 지금 얼마가 됐는데 70년이 넘어서까지 일체 반동 그 독립을 전해 일체 반동 세력을 박멸하지 못해갖고 아직까지 이런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있어야 되다니. 그리고 여러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네. 아 진짜 아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예, 친일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2항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항은 네.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자. 네. 그건 거고요. 일체의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교하고 이 시위 이게 뭔가요? 집회 시위 그 시위인가요? 활동 아니죠. 하는 거. 활동. 네. 활동. 네. 그거는 제가 국어 사전에서 안 찾아봐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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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활동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해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억압과 착취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해 온 노동자 농민을 제대로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아, 하는 부분. 여기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여기 이 부분은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완전 좌파 쪽은 아니지만 좀 사회민주주의 계열에 좀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공산주의라고 뭐 평가하셔도 되는 거고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네. 여기 제가 이거는,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했네요. 네. 이걸로는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노동자 농민을 대우해라 이걸로. 뭘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노동자 농민이 엄청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제대로 대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니까요. 네, 그건 뭐 사민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다 그러네요. 해당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민주주의, 민족주의 네,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농지를 네. 개혁하는 건 그렇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굳이 좌우를 따질 것 네, 없이 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노동자라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로자라 그러고 박정희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직도 노동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네. 네. 헌법을 네.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건국동맹 강령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몽양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이론을 굉장히 네.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용어도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용어, 공산주의적인 용어로 나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조금 그 전형적인 공산주의의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광범한 인민적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 인민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 인민민주주의 얘기하는 건데 네, 적자만 인민, 붙인 거잖아요. 네, 인민적 민주주의라는 이 말로 조금 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걸치신 거 아닐까요?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어차피 내가 좌우 합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면 저쪽에서 조금 합작하는데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적자를 하나 넣어보자. 네? 그래서 인민적 민주주의로 희석을 시킨 게 아닌가. 그 자기가 뭐가 옳다라고 네. 생각할 적에 인민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민적인 민주주의, 인민에 조금 치중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용어를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때 코민텔은 7차 대위의 그런 영향 하에 있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지만 그 자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민적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헤게모니가 사실은 인민민주주의는 헤게모니가 명확하게 노동자 농민한테 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헤게모니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운형이 말하는 그 인민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오히려 사회민주주의랑 더 가까운 곳이 아니라고 요즘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죠. 여운형 선생한테 중요한 거는 하나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일단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헤게모니는 그 차후의 문제였던 거고 중요한 거는 억압과 착취를 받았던 노동자 농민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주적인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이 최우선이지 그 국가의 어떤 헤게모니라든가 이런 건 그 이후의 문제다. 네. 라는 어떤 판단을 했던 것 같다. 네. 네, 그럼 건국동맹의 조직 작업은 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그 중앙에다가 내무부라는 걸 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조동호라고 하는 굉장히 절친이 있어요. 네. 이 초기부터 독립운동 같이 했던 신한청년당부터 같이 했던 절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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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랑 현우현이라고 하는 되게 오래된 친구.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직 관리를 했대요. 네. 그래서 조동호하고 이림수라고 이분은 그 민족주의자예요. 아, 그래요? 네. 이름만 봤을 땐 왠지 어감이 이림수 그럼 굉장히 공산주의자의 이름일 것 같은. 네, 두음법칙을 안 쓰고 막 그런 느낌이 네. 딱 드는데요. 네. 두음법칙은 옛날에는 그냥 아, 그렇죠. 남북 상관없이. 사실은 아 이게 다른 얘기인데 국어학자들 가운데 두음법칙은 진짜 쓸데없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을 발음도 다 배우고 그러는데 왜 두음법칙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이림수 그러니까 왠지 공산주의 계열인 네. 것 같다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조동호하고 이림수 두 분이 보따리 장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네.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챙겼대요. 네. 돌아다녔군요 또. 네. 그래서 각도에 이제 책임위원 2명, 3명 정도를 두고 그렇게 활동을 했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신간회 때 지휘했던 활동가들 그 활동가들이 조선 건국동맹의 또 지부를 책임지면서 그런데 신간회 때 지휘는 주로 공산주의 세력 쪽에서 좀 담당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지방조직은 뭐 그쪽 계열이 이렇게 장악했다. 그때 주로 그렇게. 이제 중앙조직에 조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다고 지방에 이제 다 그렇죠. 그 간부들만 그러는 거지.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 지부의 이름은 건국동맹하고 다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 이건 역시 그렇죠. 뭐 좀 네. 예전에도 이런 거 한번 그렇죠. 들어본 적 있죠? 탄압하고 감시가 심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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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게 하려고. 네. 네. 그다음 불문 불언 불명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 불문 불언 불명. 네. 뭔 말입니까?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 불문. 예.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불언. 그렇죠. 불명은 뭐예요? 불명.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이건 뭐 조직 이름일 수도 있고 예.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남기지 않는다. 이걸 통해 가지고 조직 보위를 하려고 굉장히 힘을 썼다. 사실 좀 남겨줬으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한데요. 맞죠. 네, 하지만 뭐 후세 역사 공부하는 우리 후배들 공부하는데 편하라고
조직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 없는 우리 혁명가들이나 그러니까요. 독립운동가가 그렇게 많다는 걸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노동자, 농민, 네. 청년, 학생, 부녀자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되게 조그만 그룹을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학병, 징병, 징용 거부자들. 이런 사람들 숨어 다니고 네, 있을 숨어 때 뭐 산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직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 썼다. 네. 네. 이건 이제 나중에 군대하고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 네. 학병 징용 학병 징병 거부자를 조직했다는 건 나중에 이제 군대와 그렇죠. 중요한 그 연결이 네. 있다. 네. 아. 무장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적 네. 하에서 이 사람들 조직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그렇죠. 쓴 거죠. 네. 네. 어찌됐건 어떤 근거 같은 걸 안 남겼잖아요. 네. 이제 비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어떤 그 조직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오는 거고 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청운회라고 하는 어떤 증언에 의해 갖고 밝혀진 조직이 있는데 네. 이건 뭐냐면 한 그 공산주의자 한 명이 여기 그 건국동맹에 참여한 공산주의자 한 명이 네. 아름아름 학생들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네. 그래가지고는 위아래밖에 몰라요. 점조직으로. 네. 네. 위아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또 얼마나 큰지도 몰라. 청운회라는 게 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하다가 검거돼가지고 뭐 이렇게 조직이 드러난 뭐 그런 경우.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건국동맹 인사들이 나중에 건준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자연히 그렇게 됐어요. 건국동맹 세력이 중심이 돼서 건국준비위원회로 딱 변신을 하는 거죠. 네. 네. 어쨌건 그 건국동맹은 모든 세력을 좀 망라하려고 노력을 한 거네요. 네. 여기에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도 아까 이림수처럼 네. 민족주의 세력들도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들도 여기에 이제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와줄 수도 있고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공산주의자들 중에 최용달, 이강국 그다음에 박문규 이런 네.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외곽에서 활동하면서 건국동맹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그 유명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최후의 결전을 앞둔 건국동맹의 활동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들을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이제 이 좌익도 살펴봤고 우익도 살펴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국동맹도 살펴봤고 이 국내 국외에 있던 세력들이 서로 연결을 합니다. 서로 만나서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그 힘을 합치고 그 힘을 합친 걸 바탕으로 해서 최후의 결전에 나서려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독립운동 세력들의 최후의 결전.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역전다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